4대강 녹조로 키운 채소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를 먹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3분 똑딱에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을 걸쭉한 녹색으로 만들어버리는 녹조 현상. 지난 3분 똑딱 영상에서 녹조가 왜 생기는지,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녹조도 강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연구에서 녹조 강물로 키운 채소에 독성 물질이 축적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8월 13일 낙동강 인호정 지점에서 채수한 물에 상추 재배 세트를 5일간 담가 재배하는 실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추잎에서 녹조의 한 종류인 남세균의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1kg당 68마이크로그램이나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30kg의 어린이가 하루 3장의 상추잎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 이상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몸속으로 유입되면 간 독성, 신경독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녹조 라떼라는 말이 유행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조사 결과가 왜 이제서야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동안 환경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정부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 축적될 수 있다는 수많은 해외 사례를 부정하면서 농작물 축적은 없다고 이야기해오며 관련 연구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 녹조 Q&A를 보면 녹조가 생긴 물을 농작물에 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가능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독소 흡수 기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험을 위해 낙동강에서 채수한 녹조물에 상추를 재배했다는 점에서 일반 농경지 재배 작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4대강 녹조에 대한 대책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4대강이 녹조로 뒤덮여도 수문 개방 등 재자연화를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농사에 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에서 재배한 농작물들이 수도권 등 전국으로 유통되는 상황에 이렇게 독성으로 오염된 물을 가둬놓고 농사에 사용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녹조 농산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늦은 대처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녹조의 환경과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만연한 녹조 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막혀있는 강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분 똑딱이었습니다.